꼰대. 그럼 어떻게 보면은 행정대집행이 특일기에 들어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광화문 천막 철거 특공대 우성발 여대표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밖의 소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은 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의 구도로 블루 이코노미 전남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발표했다며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미국 연방 하원의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 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의 법률 체계와 우리 법률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제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 법률 통과시킬 때 부대 의견이라고 의견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 의견? 예, 부대.